어섯! 반갑습니다. 방송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은요, 팬분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 있지, 거기를 10월 17일인가 18일인가 하여튼 거기 하루 가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서 손해액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 그냥 김명준 씨 금액만 딱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억 원을 제가 얘기를 해놨고요. 이 큰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해도 1원도 쓰지 않고 싹 다 팬분들께 다 돌려드릴게요. 팬분들 정정보도 신청했고, 피해보상금 손해액 요거 신청했고, 병원 일정은 10월 21일 이게 오전에 가야 되고, 카페 신메뉴로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 메뉴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기계가 필요한데 이 기계 진짜 야무진 거 하나 구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오늘 무슨 기계를 샀냐면요, 라면 기계를 샀습니다. 라면 기계. 눈박이 카페에서 라면을 팔 거예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 도대체 낚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왜 쪽지 안 보내주시나요? 지금 스텔라도 남아있고 낚시 세트도 남아있고 가방도 남아있고, 그쵸, 다시 재추첨합니다. 라면 기계 2구짜리로 샀고요. 한강이나 무인 라면 가게나 그 종이 용기에 판매하는 딱 그거예요. 카페 컨셉과 분위기와 딱 맞는 게 반합 라면이잖아요. 반합 라면 기계도 하고 반합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뭐 갬성 좀 즐기시는 분들, 인스타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합. 반합으로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은 화상을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라면 팔면 대박 난다, 팔아라, 항상 이런 말이 나왔었죠, 옛날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하니까 OK를 받아서 불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미니 냉장고, 단무지 있죠. 단무지는 제가 이제 제공을 그냥 해드리려고 해가지고 단무지 넣고 뭐 천천히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넣으려고요. 사용한 그릇은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내가 라면 하나를 넣어놨는데, 야 누가 가져갔냐? 야 누구야, 자수해. 아 나 진짜 치사하네. 와 이거 누구야. 진짜 구라한치고 최초로 여성 두 분 있죠. 6시간 있다가 가신 분도 있어. 렉카페는요 다 있어주세요. 오래오래, 오히려 오래 있어주시면 있어주실수록 좋다라는 거. 춘추 리미티드, 다이와의 춘추 리미티드. 시마노. 아 시마노에 좋아해요? 그거 뭐 끝이지 뭐. 아 끝이에요? 대략 얼마 정도예요? 뭐? 100만원? 야 자갓꽃! 좋댔다. 이제 멘탈 부여잡고 빡세게 해서 100만원짜리 좋았어. 오케이. 전기차 충전기 놔주세요. 주변에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있잖아! 전기차 충전하세요. 아니 안 터져. 안 터져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럭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안 보인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뽀뽀 싹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밖에 잘 보이고 외부에선 내부가 안 보이네. 좋았어. 라면 기계 왔다. 드디어 레카페 예초 대박. 나이스. 우와. 자 이제 언박싱 가자고요. 라면 기계. 이거 진짜 살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1,000원짜리 장사로 이거 돈백 조금 넘어요.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네 은박 용기 쓰지 말고 전용 용기만 쓰라고 하네요. 또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멸치인데도 손쉽게. 오! 제 얼굴 크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와 머리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라고 하시는데, 오케이? 응 요 정도? 안 궁금하다고? 야 너 빼고 다 궁금했어 이 시브레야. 일단 여기 위에 비나 눈 안 맞게 조금 이렇게 더
해야 되는 상황에 일단 갬성 합격. 그지? 오, 합격이지. 이게 좋은 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물이 알아서 뭐 나오고 알아서 라면을 끓여준다 하더라고요. 일반 라면, 짜장라면, 짬뽕라면 이렇게 은색깔 큰 거, 보온병 물 담는 거 며칠 뒤에는 이제 그거를 갖다 둘 건데 오늘은 임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임시로. 오, 좋아. 그냥 끼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주전자에 꼽아버리고 이제 코드만 꼽자. 코드. 아, 딱 말할게. 라면 기계 갖다 놨는데 안 팔리잖아? 바로 팝니다. 제발, 제발. 맛있어라. 분위기랑 어울려라. 오, 된다. 오, 된다. 된다. 오케이. 오. 지금 주전자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오. 일단은 기계 내부에 물이 먼저 채워줘야 돼서 지금 처음 쓰는 거라. 어, 제가 물 보여줘. 다 썼는데? 아, 생수통 하나 샀어. 근데 집에 놔뒀거든요? 아, 일단 스튜디오 먼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그거 귀찮아가지고 집에는 안 뒀을 것 같은데. 집에도 없고, 방금 스튜디오 갔다 왔는데도 없고. 일단은 생수통이 실물에 왜 생수통 차이에 있네. 와, 씨. 아, 이거 어디 갔나? 스튜디오 가고, 이거 집에서 왔는데. 오, 일단 빼보 지금 처음 하는 거고, 물이 지금 채워지고 있고요. 라면을 여기다가 올리고, 이렇게 먼저 넣어주는. 자, 일단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 기계가 새 거니까 물로 한번 세척해야지 라고 의견이 있었더니, 윽박이는 바로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일반 라면 누르고, 시작. 오, 시간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조금만 기다리면 되나봐요.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여서. 탔어요? 아니, 물 안 나와. 아, 나 연기 먹어 뒤집어 했네. 불났어요, 지금. 아니, 아니, 이거 시작하면은 물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저거 뚜껑 아니냐? 맞네. 뭐야? 당신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 일반 라면 누르고 시작. 된다. 오, 물 나온다. 그래, 물이 나와야지. 저 지금 뭐 세팅한 거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물 조절 지가 알아서. 물 조절 자기가 알아서 했고. 된다. 스프는 넣어놨고 보글보글보글. 오, 좋아, 좋아. 계란은 팔면은 좋아. 좋은데 계란 하나가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여기 라면 팔아요. 오호호, 반갑구만. 이 라면 하나로 매출이 개떡상 할 건데. 지금 삐삐삐 거렸지? 오,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이따 제 목표는요. 옛날부터 말을 했던, 팬분들도 추천했던 미니 휴게소 컨셉으로 갈 거예요. 이 카페를 야외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버스에 들어가서 드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 과연 불맛이 추가됐어. 구라가 아니라 맛있는데? 일부러 불맛을 낸 거 같아. 와, 근데 개맛있다. 완전 합격이고. 나 이 상태로 먹었거든요? 안 먹는 거 아니야, 씨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손님 자전거 쓰러졌다. 와, 좋댔다. 스낵카페에 오면 사장 새끼가 아니라 돌쇠가 발레 파킹 해드립니다. 여자라서 세워줬냐고? 남자야, 새끼야. 라면 잘 팔릴 것 같아. 분위기랑 잘 어울려. 짜파게티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지 볼게요. 짜장라면 눌렀고 시작.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줍니다. 잠깐, 이거 한번 저어줘야겠네. 잠깐만, 지금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한번 저어줘야 되는데 못 저어줬고. 도라에몽 하이!
연주였지 연주. 아 현주 현주 하이 땡큐. 역시 내 동생들. 먼저 먹어봐. 네? 현주야 너 먼저 먹어봐. 젓가락은 내가 쓰긴 했는데 양치했어.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냉정한 평가. 맛있는지 맛 없는지. 도라에몽아 너도 한번 먹어봐. 저 면은 맛있다. 면 꼬들면이야. 뭔가 간이 살짝 덜 된지. 아 간이 살짝? 한번 살짝 한입 드셔보실래요? 지금 끓여본 거라서. 아 올리브유 안 넣었네 그러게. 뭔가 빠졌다 했어. 아 진짜 안 넣었네 내가. 아 끓일 때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 물이 더 쫄면서 적절하게. 아, 용기가 아마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내일 모레쯤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판매는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할까? 모르겠네. 일단 오케이. 완전 합격이다 진짜 좋다. 이제 라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임시 판매 가오픈? 아 가오픈은 아닌데 짜자잔. 일단은 기계는 원래 팬분들이 알고 계셨고 요 용기도 오늘 도착을 했어요. 반합에다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끓여 드시면 돼서 한 번에 여섯 그릇을 바로 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자형 육바가 나 라면 첫 손님 할래 라고 하면서 아까부터 기다려줬어. 고마워 형님. 여기다가 라면을 바로 끓여 볼게요. 요 신라면만. 오 이제 물 끓여 물 끓여. 아 일단 감성 좋구요. 신라면 투하. 라면 냄새 죽인다. 오 한번 먹어볼게요. 이 갬성이랑 이런거 저런거. 와나 이거 오바가 아니라 지금까지 왜 안 팔았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존맛탱.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카페에서 풍기는 그 느낌. 아 그리고 라면이 맛없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기계로 짜파게티를 끓여볼게요. 기계 일단 짜장라면 시작. 어 된다. 물 양도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한번 중간에 저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 그랬고. 와 근데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내가 카페 하면서 얘를 제일 잘한 것 같아. 제일 좋은데? 온다 팬분들 벌써 완료됐고. 됐다. 중간에 저어주는 게 중요하네. 카페에서 라면 팔다가 안 팔리면 나 낚시 방송할 때 들고 다닐 거야. 자 일단 핫 모음에 여기 있네. 아 좋아 좋아. 근데 라면 판다고 날려야겠다. 스타파게티 있는데 탕수육은 안 팔아.